화개장터에서부터 심리 벚꽃길을 따라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외출도 못 하시고 답답하시죠? 이렇게 벚꽃은 피어서 난리 구팅인데, 올해만 벚꽃이 피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도 피니까 내년에 실컷 즐기면 되죠 뭐.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감상하시라고 벚꽃 핀 모습을 심리 벚꽃길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심리 벚꽃길입니다. 약 120년 전에 심은 심리 벚꽃길. 이곳 화계 맨 초대 맨장께서 심었다고 합니다. 이 벚꽃나무를 맨민과 하동 군민 유지들의 성금을 받아서 이 벚꽃나무를 약 1,100그루를 갖다가 사서 이렇게 심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심리 벚꽃길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이 비포장 도로였을 때는 이렇게 벚꽃나무가 서로 맞닿아 있을 정도로 협소하고 좁았던 그런 길입니다. 지금은 이제 길을 좀 넓혔는데 예전에는 그랬다 이겁니다. 화계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또 당연하고 꼭 필요한 볼일이 아니면은 외출은 삼가하시고 집에 계시는 게 좋겠죠. 집단 감염에 의한 더 힘든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꽃구경이다 뭐다 해서 나들이 하는 거는 자제에 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되면은 이번 주에 아마 이 벚꽃이 만개해서 아주 보기가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 외출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죠. 저기 보이는 저쪽 제곱 가운데 저기에 약수장이라 해가지고 약수물이 나옵니다. 큰 바위입니다. 저기에 그 물은 계란, 생계란을 풀어놓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비듬이나 피부병이 있는 분한테는 좋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약수장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기는 할 겁니다. 조그마한 바위 동굴 속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시내 한가운데 양옆으로 물이 흘러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저 바위를 넘쳐서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바위 밑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약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릅니다. 요즘은 뭐 저 약수장이라 가지고 저거 가서 뭐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내려와서 놀다가 올라가고 막 물 한 병씩 먹고 씻고 가고 이래 했거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게 없더라고. 하긴 그렇다 이거고. 자, 벚꽃이 날이 지금 따뜻하니까 아주 막 활짝 잘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 내과에는 지금 도화꽃, 개복숭아, 우리 토종 복숭아 도화꽃이 또 한참 피가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군요. 이렇게 심리 벚꽃길은 좋습니다. 이 길이 예전에 어렸을 때 저는 비포장이고 이럴 때 좁을 때 차 한 대 겨우 비켜가고 이럴 때 여기에 어려서 소를 끌고 화개장터에 가서 소를 팔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소를 끌고 내려와라 하면은 끌고 어렸을 때
아버지는 이제 먼저 화계장터에 가서 그날의 소 시세를 이렇게 알아보고, 저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아침밥 먹고 소를 끌고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받았냐고요? 500원 받았습니다. 그때 돈은 어마매 큰 돈입니다. 왜냐, 그날은 소 파는 날이었기 때문에 500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막 장터에서 심리사탕 하나 먹으면 진짜 심리길인데, 심리길 올 때까지 안 녹습니다. 사탕 하나에 뭐 1원인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이게 보면은 큰 이런 고목은 약 120년 이상 된 그런 고목 나옵니다. 초창기 심은 거죠. 그리고 이제 간간이 중간에 보면은 홍매화가도 심어져 있습니다. 홍매화꽃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심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홍매화꽃은 많이 없고 이제 그렇다 이겁니다. 간간이 보이는데 홍매화는 많이 없고 이제 금방 저기가 저 요즘 뜨고 있는 커피숍. 사람들 막 우리나라 사람들 참 희한해. 어느 가나 마스크는 철저히 껴야 되고, 이런데 그러면서까지 자기 차에서까지 왜 마스크를 껴야 되냐고. 그리고 또 어디 가나 어느 가나 막 그놈의 커피 손에 하나씩 다 들어. 그 완전 진짜 참 따라쟁이들. 너미 하면은 그냥 따라쟁이들, 안 하면은 뭔가 바보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에 그런가, 개성이 없다.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됩니다. 지금 요즘은 뭐 장사 중에 제일 잘 되는 게 커피 장사라고 해요. 저것도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또 하여간에 오나가나 커피. 세계에서 제일 커피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시내를 끼고 있는, 굽이굽이 있는 이런 벚꽃 절경이 아주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멋진 곳은. 자, 지금은 이제 뭐 오나가나 어디에 많이 심어서 그러는데, 예전에는 이 곳만 있었어요. 이렇게 심리벚꽃. 이제 이 길을 피는 것도 예전에 맨민들을 각 마을 자기 그 앞에 구간을 둬가지고 이렇게 길을 넓혔다고 합니다. 부역, 국가적인 부역 사업으로. 그러니 참 힘들었겠죠. 이 길을 갖다가 닦고 오는 것도, 길도 없었고 이전에는 뭐 이렇게 내과 따라서 그냥 올라오는 게 이제 오솔길 따라서.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초대 면장 있을 때 하동 군수가, 하동 군의 관찰사 군수가 이제 한번 올라와서 여기에서 하룻밤 자면서 그 이제 면장하고 같이 하룻밤 자면서 같이 자면서 이제 한 잔 마시고 하면서 이제 길을 닦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럴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길을 닦아서 이렇게 저 벚꽃 나무를 심어놓으면 천하의 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두고두고 역사에 남지 않겠느냐, 그래도 이 학의 면에는 그럴 만한 재력과 여력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술을 마시고 하룻밤 자면서 이제 간곡히 군수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뭐 미리카나마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길을 닦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리는 지금 멋진 이제 명소 심리 벚꽃길이 탄생을 했다 이겁니다. 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10분이 다 돼가고 뭐 심리 벚꽃길을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와서 그렇지 빨리 올라오면은 3분밖에 안 걸려요. 꽃만 보면은 사진 찍고 싶어서 이렇게 온천이 차려대고 그래요. 그것도 좀 사람 봐가면서 하고 차량 흐림을 봐가면서 해야 돼. 그까이 꼬다나 뭐다고 그래. 에휴, 어쨌건 자, 오늘은 심리 벚꽃길을 찍어봤어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건강하세요. 끝내겠습니다. 이제 앞에 얘기는 차 시베지입니다. 이제 차 시베지 보이시죠? 차 시베지. 여기 예전에 할아버지가 대나무 밭을 가꾸고 이렇게 했습니다. 차나무 혼자 이렇게 가꾸고. 자, 끝!